너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지? 이게 좀 공부.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. 참 표현해 주기 참 좋은데. 네. 공부에 열정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됐죠? 네, 잘 안 됐죠. 그래요. 네. 그렇게 말씀하셔야지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수디야. 네. 수디야. 이제 아빠가 태권도 또. 이제 아빠가 태권도 또 관장님으로서 엄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또 딸이 이 끼가 너무 많고 또 이뻐서 어디로 뛰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엄했었어요. 또 통근 시간도 정할 정도로 뭐 8시까지 밥 먹을 시간에 들어오게끔 하고 손만 내리면 혼냈죠. 많이 맞았어요. 좀. 지금은 많이 또 미안하기도 하죠. 또 딸인데. 이제 자식이 세 명인데, 이제 수지 혼낼 때 밑에나 위에나 또 같이 또 들어서 너희들도 조심 안 하면 이런다 하는 걸 또 보여줘야 되니까. 자기야. 학교 이제 갔다 오면은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없어요. 그래서 물어보고. PC방이나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? 그래서 또 많이 이제 혼냈죠. 그때 너무 엄하게 키웠던 것을 아들도 아니고 딸을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수지야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. 그 마음은 아빠가 오직했겠냐. 근데 또 받아주고 크면 이해 컸으니까 이해하라고 봐요. 네. 그래요. 아버님이 깜짝이야. 네, 서울 분이신가 봐요. 근데 네. 그 왜 그 네. 아빠 얼굴만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? 그러게요. 네, 너무 놀랐어요. 왜 울어요? 모르겠어요. 아빠 안 본 지는 얼마나 됐어요? 근데 아버님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오셔서 그냥 우리 수지가 집에 오면 안 보여 부러요. 아, 아니, 아빠 저... 얼굴만 봐도 이렇게 금방 눈물이 터져가지고. 아버님이 네. 너무 미남이세요. 정말로. 네. 태권도 관장이었어요? 네, 아빠가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셨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이제 소꿉놀이 한참 할 때 저렇게 네네. 격파 띵틀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. 네. 와, 그럼 굉장히 무서우셨겠어요? 그냥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아빠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동생이 뭘 안 하면 누나들도 맞고 누나들도 이제 혼이 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. 군대식이네요. 괜찮아요. 네. 네,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서우면 이렇게 잘 지킬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엄격해도 뭔가 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이렇게 다 강단 있게. 네,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냥 몰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. 그리고 저, 방금 저는 그러니까 PC방이랑 노래방을 많이 갔다 그랬는데 PC방은 안 갔어요. PC방은 아빠 오해하고 있는데. 네, 노래방은 제가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. 네. 노래방에서 정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노래방도 많이 가고 무슨 학교에서 축제가 있으면 저는 정말 막 밤을 새서 제가 막 그런 거 다 짜서 반 애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런 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어요. 아빠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저는 무섭지만 그냥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해야겠다. 좀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네, 같아요. 그건 뭐 틀림없이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. 집에 들어오면 애가 안 보인다고. 네. 좀 보세요. 아이고. 네. 이때 들어오. 야. 이때도 이거 했네. 이때도 이거. 오랫동안 했네요. 그 노래방은 이때부터 다닌 거예요? 아니죠. 너무 예쁘다, 그렇죠? 정말 예쁘네요. 네, 정말 예쁘다. 얼짱이었어요? 아니요, 얼짱 아니 좀 이렇게 인기는 좀 있었어요. 본인 입으로 어떻게 얼짱이라고 얘기해요? 아니 왜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. 저는 공인된 얼짱인 거죠. 아니야, 이때 하루에 3번씩 헌팅을 받았대요.
길 가다가. 어머. 나랑 너무 비슷하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. 어. 이제